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목요일이 왔습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 초청할까 했더니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하셨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학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카라 크리스찬 스쿨의 우리 교사들을 오늘 좀 초청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의 사정도 좀 들어보고 또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또 무엇이고 또 학교 상황은 어떻고 오늘 카라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카라 선생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게 카라 교가죠? 네, 교가입니다. 목사님이 작사하신 네, 카라 교가입니다.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가사 좀 기억하는 거 있어요? 그럼요. 너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사네요. 그럼요. 항상 저는 이걸 새기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카라는 연수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연수에 비해서 아주 착실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카라 선생님들 먼저 나오셨으니까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의 교감으로 숨기는 장동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중학교에 있는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라 유치원을 섬기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고등부 수학을 맡고 있는 원동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초등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고승원입니다. 자, 오늘 카라가 좀 재밌는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선생님들만 네. 조금 그럼요 목사님. 목사님 카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아 그럼 그 제가 이름 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이란 뜻이죠.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쁨이 넘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네.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인데 또 기쁨 카라 아, 기쁨 크리스천 스쿨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어감이 안 맞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네. 카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동료 선생님 카라의 교화가 뭔 줄 아세요? 카라 저희 크리스천 스쿨 교화요? 교화, 학교 꽃. 와 이거 진짜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무엇이 네? 카라죠. 오~ 카라는 카라 아닙니까? 카라 꽃 아시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우리 제가 역시 우리 원동무 선생님 정말 교사의 자질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카라의 교화 우리 나라에도 나라 꽃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깜짝이야. 오늘 목사님 많은 걸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카라 교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무엇이 좋을까 했더니 우리 교감 선생님이 네.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카라꽃이 좋을 것 같더니 아니 우리 카라꽃이라는 게 있냐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카라꽃을? 네. 그래서 꽃을 보니까 정말 멋있고 네,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화를 카라라고 했습니다. 오, 역시 자 우리 카라 크리스천 스쿨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감 선생님의 참 카라의 산실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히 장동준 교감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리 장동준 선생님은 카라 하기 전에 다른 그 기독학교에서 교사 생활 좀 오래 하셨죠.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뭐 인사이트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또 교육관에 대해서 특별히 뭐 받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줄까요? 네. 기독교 학교에서 10년 정도를 있으면서 정말 가장 이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는 10년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영성 있는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거나 설립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학교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연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거기 계실 때도 몇 번 저에게 기도가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기도가 학교가 교회에서 설립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연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카라가 좀 설립되게 된 그 전 단계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좀 배경,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카라의 초창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실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사모님께서 그때 당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다음 세대 어떤 기독교적인 교육, 대안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안 교육에 관련된 분들 몇 분이 모여서 2009년 11월 달에 정확히는 11월 22일인데요. 11월 달에 저도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대안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때도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비전 채플에서. 네. 그때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2009년에 2009년에 예,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포럼 심포지엄을 시작했거든요. 심포지엄을 시작했고 거의 밤 늦게까지 11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밤을 사실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1월에 이제 포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부산에 있는 지구촌 고등학교의 신기영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세물학교의 우리 교장 선생님, 또 박상진 교수님 지금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 계시고요. 수원 중앙 초등학교의 우리 김요셉 목사님까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특강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정말 또 관심 있는 분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같이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요.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같이 나눔도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2010년 여름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독교 학교,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2010년 8월에 학생 60명 정도를 모집하고 교사들을 20명 정도를 미리 훈련해서 학교에 일주일간의 체험 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 기쁨의 교회 그 네, 성도님.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일주일 동안 실제적으로 대한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창조라는 주제로 같이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빨리 우리 교회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다니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10년 그런 이제 체험학교를 하고 나서 사실은 누군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학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대안 교육에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거나 같이 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이제 결단이 좀 필요했고요.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 해에 그 전에 다녔던 학교를 사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안 학교 설립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자녀들과 함께 홈스쿨을 하는 게 이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한 1년 정도를 자녀들과 홈스쿨 하면서 학교 설립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홈스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 한 학부모님, 한 이제 집사님이랑 나눴는데 자기도 같이 홈스쿨을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홈스쿨을 하고 싶은 가정들을 좀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딱 열두 가정이. 예. 오, 열두 가정.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뭐 교육에 대한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데도 같이 열두 가정이 홈스쿨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드림센터, 지금의 드림센터의 4층이죠. 거기에 한 공간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교실로 인테리어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전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기자재라 모든 걸 다 이제 후원해 주셔서 이제 2011년도에 홈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홈스쿨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때 이름이 카라였습니다. 아, 그래서 카라 홈스쿨이 됐습니다. 홈스쿨을 한 1년 했죠. 네, 네. 예, 1년 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개교하게 됐죠. 예, 개교할 때 그 상황도 조금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네. 소개해 줄까요? 네. 제가 이제 홈스쿨 했던 자녀들의 나이가 7세, 8세, 9세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했고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10년을 있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되게 부담이 되어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이렇게 정말 아이들과 웃고 울고 정말 행복하게 홈스쿨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이 마치는 이제 때에 이제 12월 달에 제가 페스티벌이라고 1년 동안 했던 것을 결산하면서 아이들이 영어 연극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런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페스티벌을 보시고 그때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정식으로 카라 크리스천 스쿨을 개교하겠다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 뭐 사진 네. 같은 거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 교황쌤이 네. 너무 감동적으로 지금 막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네, 흘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홈스쿨에 처음 그 사진 네, 어떤지 네, 궁금해요. 네, 많은 사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체험학교 사진인데요. 어디 놀러 갔나 봐요. 네, 저희 어딘가요? 여기가 농촌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 원두막에서도 찍었고요. 네, 우리 물놀이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잘 노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홈스쿨 때 사진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입학식이고요. 네, 우리 나딩은 얼굴도 있고요. 아니 지금 저 같이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아이들이 이제 고2, 고1이 됐습니다. 네, 역사 역사의 산 정인들이죠. 홈스쿨 때 14명의 아이들입니다. 네. 네, 입학식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우리 지연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또 현장 학습 때 같이 아이들과 갔던 서해 태안 반도입니다. 네, 아이들 공연 갈람도 갔었고요. 네, 그때도 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 망골 공원입니다. 아, 망골 저희가 망골 공원에 늘 저렇게 가서 체육을 했습니다. 네. 전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래 우리 교환 선생님이 카라가 있기까지 네. 미리 하나님이 기도학교에서 1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카라가 탄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카라는 지금 그것을 잘 유지해온 그 터 위에 아마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새로운 단계로도 발전시켜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중년이 됐을 때는 그들이 다 이 나라와 세계에 아주 하나님의 역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선생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장로님 선생님은 좀 뭐 여기 안 계셔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관 선생님 그렇죠. 계시면은 하실 말씀을 잘 못하고 그럼요. 네. 그래도 한 마디 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네, 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 실제로 카라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 저희가 홈스쿨 때 학생 14명, 전교사가 네. 2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교사가 31명이 됐고요. 학생이 23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가장 저는 중요한 또 배경이 우리 선생님들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카라 어벤져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훈련된, 청년 때부터 훈련된 분들이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또 섬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섬겼던 분들이 또 카라에 자연스럽게 교사로 오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그런 이제 10년, 네, 9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있고 싶은데. 네, 맞아요. 제가 아, 네, 토크의 원활한 분위기를 위해서. 네. 아, 네. 아름다운 분위기. 네. 아쉽지만 네, 네 목사님께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보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네네네. 훨씬 단회하게 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교사들 먼저 많은 직업도 있고 또 많은 학교도 있는데 특별히 이 카라에 인도함 받게 된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짤막하게 어떻게 카라에 오게 되셨는지 누구부터 한번 소개할까요? 현정 선생님. 아, 네. 현정 선생님. 네.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 유아교육을 이제 앞에 아버지가 이제 저 가운데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특수 교육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특수 교육도 하고 싶어서 이제 특수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고 유아교육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유치원에서 계속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희 반에 항상 자폐아 친구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이 자폐 아이들 정말 특수교육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퇴직금을 모아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학술원에서 이제 특수교육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곳에서 기쁨의 교회 이제 성도님 전도를 이제 전도를 통해서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왔고 또 저희가 주일학교 이제 섬길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제가 지내왔는데 유치원 생활이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 유치원에서 네 그래서 정말 여동생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 교사가 돼야 되겠다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언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네 매일마다 한 꾸러미 짐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절대 이제는 유치원 교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교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깊은 데가 뭘까? 그런데 계속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제가 유치원 길은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제 정말 특별한 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언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고 계셨는데 하나님 제가 예언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인 삶을 너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저는 못해요. 제 속에서 이제 제 인간적인 마음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헌금특송이었어요. 헌금특송하는 그 시간에 장애우 부서가 헌금특송을 했어요. 사랑세풀이? 네.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애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내가 못해요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인가라는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예배 때 굴복하게 된 거예요. 제가 회개가 막 터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게 된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공고가 나온 거예요. 하필 카라 네, 유치원 공고. 네, 유치원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팀장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써봐라, 이력서를 써봐라 하셨는데 왠지 제 마음에 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마음이 두려운 마음. 네. 왠지 쓰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막 그 힘든데 그러니까 기쁨 반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움 반 내가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막 그랬는데 순종해서 이력서를 썼어요. 썼는데 한 번에 됐군요. 네, 됐어요. 네, 역시 인도하심이 네.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카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네. 우리 고성원 선생님도 뭐 우연히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 네, 저는 그 학교에서 검도를 전공했고 그리고 검도에 대한 그런 소원함도 많이 있고 검도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카라 이제 검도 강사를 뽑는다 그런 공고가 났다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학교에서 태권도도 아니고 검도 강사를 뽑냐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그러면 저는 지원하겠다. 너무 저는 좀 되지 않더라도 제 자식이라도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원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합격을 하고 검도 강사로 시작했어요. 네, 검도 강사로 한타임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검도가 몇 단이세요? 네, 저 검도 5단입니다. 네. 그럼 5단이면 좋은 거예요? 4단보단 좋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검도 강사에서 네. 근데 제가 선생님 봤을 때는 걔 한번 들어왔다 나가셨다가 계속 학교를 그러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선생이었다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아니라고 네.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렸는데 네, 저희가 환송일 몇 번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서 정식 교사로 되죠? 네. 지금 교사 맞죠? 지금 교사 맞습니다. 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네. 가장 환영과 환성을 많이 받은 5번 받았거든요. 선물 5번 받고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많이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가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이제 막 은혜롭게 아이들과 함께 장소도 없는데 네. 카라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검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떨 때는 공원에 나가서 하고 그런 데서 검도를 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원자가 없어졌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전까지 아이들하고 막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 싶었더니 축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나 축구면 내가 인정하겠다. 네, 그냥 한 명이 저의 의리를 지켰는데 네. 네, 그래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네. 네,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환송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제가 나왔을 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셀 리더분께서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너 다시 들어가게 될 거다. 카라학교를? 네, 카라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될 거다. 그 꿈이 좀 마음에 많이 남고 생각에 네. 남고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럴래나? 뭐 이러게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카라 유치원에서 그리고 카라 초등학교에서 이 체육 선생님을 뽑는데 거기 다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시 해가지고 다시 카라에 얼마 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선물도 받고 네. 다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이제 2년 3년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카라 교사로서 아이들 체육 강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다가 정식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 번 더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제가 나가고 또 꿈을 꿨는데 그때 또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 셀리더군요? 예,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 또 들어가게 될 거다. 카라뷰를. 예, 근데 이제 또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 꿈에 많이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타나셨어. 네. 목사님과 함께 학교에서 사역하는 꿈을 꿨어요. 네. 제가 뭐 처음에 아이들 웃기면 그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동네 골목길 같은 곳에서 네. 또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꿈을 꿨어요. 사역을 하는 꿈을 꿨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나는 이제 나왔고 선물도 많이 받았고 다시 들어갈 리가 그렇죠. 없는데 제가 제가 도저히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음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있는데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나서 교감 선생님께서 아 그러면 이제 들어와도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제 교제했을 때는 그럼 아내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 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어떡할까 봐. 그런 마음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정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꿈으로도 인도 그러니까요. 네. 정말 특별하네요. 말씀으로 인도받고. 네. 그럼 성원쌤은 그리고 우리 성원쌤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일반 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 11월에 임용고시를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게 너무 치열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잘 없었고 그리고 되게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긴 받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짐 간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받았더니 간사님께서 그 카라의 자리가 하나 났는데 혹시 올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너무 좋았으니까 저는 한 번도 근데 카라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이제 간사님이 그러면은 떨어지면 와라. 네. 그러면 또 그래야죠. 보통은 붙으면 오라는데 그 떨어지면 오라는 너무 좋은 학교 같아요. 붙고 잘 돼서 와야지 왜 떨어져.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럼 슬펐으면 좋았어요? 전 좋았죠. 매우 이제 아니 1차는 네. 붙었고 아, 1차가 떨어진 거예요. 1차가? 일부러 시험 못 본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카라에 오게 됐습니다. 떨어져서 왔다. 아, 네. 네. 그래요. 우리 동민 선생님도 한번 들어볼 만한데. 그렇죠. 저도 되게 신기하시죠. 저는 정말 제가 교회를 인도받은 것도 굉장히 특별한데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쁨의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움직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저도 수학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그냥 졸업을 하면 뭐 임용고시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임용고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뭐 결국 기간제 강사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이러면서 저의 고민은 아 그냥 이렇게 가르치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시집이나 가야겠다 이런 고민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한테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정말 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들었을 때 그때 예배 때 카라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그때 카라 그때 어떤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나 저 학교 너무 가고 싶다. 내가 꿈에 그리던 공동체고 정말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소원함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등록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장님한테 제 마음은 얘기는 못 하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셀리더 분은 저한테 그냥 기도하세요 동미자매님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때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크루치풀 맨날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기도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저의 마음은 소원함을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세례 행하신다는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실에 갔는데 정말 그때 제가 회개의 영을 엄청 받으면서 제가 그날 그전에 하나님 떠났던 역사 떠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엄청 회개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크루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이 세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카라 학교를 그 등록하는 날이랑 이 지원한 날이랑 딱 맞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서 제가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전 소원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네, 놀라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는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들어오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꿈을 잘 꾸든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뭐 시험에 떨어지든지. 합격도 전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합격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뭐 스펙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네. 없으면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들어오게 된 동기들이 다 감동적입니다.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뭐 가르친 것 똑같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네. 또 학생들에게 좀 재미있게 또 학생들이 졸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교육의 테크닉이랄까 네. 교사 나름대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죠. 나만의 수업 방식 예. 뭐 이런 거. 네. 그걸 위해서도 아마 교사들은 좀 기도하면서 교육 방법 개발도 할 네.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성원 선생님은 그럼 다른 뭐 학교 경험 없이 카라가 처음인가요? 네, 카라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잘 적응하세요? 아, 사실 처음에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뭔가 저만의 수업을 이렇게 고안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게임 방법을 활용한 수업이에요. 게임 방법으로? 네, 네. 게임을 활용한 수업으로 해서 이제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시간에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각자마다 레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레벨이라고 말을 하고 줄여서 국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너희들의 국랩 현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랩 현황을 보여줘요. 국랩? 네, 국어 레벨. 아, 국어 레벨. 네, 국어 레벨 현황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미션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미션을 달성을 하면은 이제 자기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고안했을 때 뭐 애들이 얼마나 레벨업을 그쵸. 하려고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애들이 레벨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 인생을 걸어요? 네. 진짜 제 레벨업 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갑집을 막 아니 뭘 주세요 선생님이 선물을? 그냥 성적이요. 아, 그냥 좋은 성적. 근데도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재밌고 아이들도 재밌어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제가 이제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혹은 뭐 집중 안 한다 하면은 레벨을 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거의 이제 자주 숙제 안 한 사람 깎아요. 뭐 지각한 사람 예 네, 깎아요. 그리고 얘 너네 또 시끄러 깎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깎아요를 많이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저를 깎아요 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울린다 깎아요 쌤. 네, 그래서 제가 뭐 무대만 서면 여기저기서 애들이 막 깎아요 깎아요 하면서 막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작년에 어떤 학생은 이제 그 아이가 카라 생활을 주제로 해서 만화를 그려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거기에 그 만화에서 제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막 까만 배경에 깎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홈페이지 깎아요 사진 있을까요? 되게 제가 그래도 은근 좋아하는 그런 별명. 그러네요. 깎아요.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깎아요. 깎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인생을 걸고. 네네네네네. 엄청 깎이지 않으려고. 네네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아주 깎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기 깎아요 선생님입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아이들이 저렇게 네. 우리 고성원 선생님은 검도가 5단이고 또 꿈도 잘 꾸시는데 맞아 수업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특별히 뭐 자기만의 수업 개발을 한 게 있어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의 이렇게 은사를 보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기질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국어적인 은사, 그렇죠. 과학적인 은사, 또 지식적인 은사 어떤 아이들은 체육적인 은사, 봉사적인 은사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어떤 한 아이 특히 그 좀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아이인데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쟤랑 한번 동역해보자. 그래서 걔에게 한번 몰래 가가지고 너 내일 과학 시간 내가 10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와라. 조사해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걔가 3학년인데 얼굴이 확 해지니 그 제가 한번 할까요? 하더니 준비해온 거예요. 그런데 파워포인트에 영상도 넣고 글자도 넣고 굉장히 수준 높게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레벨이 높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준비해 와서 아이들에게 딱 틀었을 때 걔의 어떤
그 교실 안에서의 생활이 더 좋아졌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딱 찾으니까 그 아이에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역할이 더 좋아지고 그 교실 안에서의 그런 자기의 역량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걔한테 그리고 어떨 때는 딱 안 맡겼을 때는 아, 나 이제 끝났나? 이제 와, 내가 안 필요한 막 이러는 거예요. 네, 한번 안 시켜봤더니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몇 차례 더 그걸 줬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아이로 인해서 수업도 좋아지고 그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들은 더 재밌는 과학 수업을 하고 되게 지혜로우시네요. 그 아이 저거 좀 눌러버렸을 텐데 그걸 안 눌러. 인정을 한 거죠. 제가 나보다 과학이 더 뛰어나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별명을 받았어요. 무슨 별명? 노박사라는 별명을 노시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노박사 하면서 굉장히 저도 좋고 그 아이도 좋고 그 아이 안에서 되게 좋은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화가 나서 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승원아 너 그러면 안 돼. 그 아이에게 맡겨보려고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현전 선생님은 가장 어린 이제 네, 정말 유치부 네. 유치원 학생들인데 그건 정말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그렇죠. 질서 잡기가 쉽지 그럼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떤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요. 이 큰 아이들과 같이 점수를 좋아해요. 점수를 좋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분단이 두 분단이 있어요. 두 분단이 있는데 그 두 분단에 친구들이 자리 뽑기를 해요. 매 달마다 자리 뽑기를 하면 친구들 멤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 사실 언제 자리 뽑기예요? 언제 자리 뽑기예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정이 되면 그 팀 대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의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 태도, 아까 선생님 깎아요라 했는데 저희는 깎아요라는 하지는 않고요. 이제 수업 태도라든지 또 아이들의 어떤 이제 친구들을 또 섬기고 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점수를 줘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하는데 그러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점수를 해서 이제 최종 점수는 한 달 후에 그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리종돈 정말 부모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집에서 애들이 양말 신어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네 유치원에 와서 자기 가방 정리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저 여기 저 친구한테 가서 수다 떨다가 와가지고 가방은 아직도 열려 있지 않고 예,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훈련할까 고민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지혜를 짠 거예요. 타이머를 이용했어요. 타이머. 네, 타이머를 이용해서 5분 타이머를 딱 해놓고 자기가 아침에 오면은 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이머가 또 타이머. 작동이 되고. 네, 그래서 타이머를 눌러요. 이 누르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누르는 거. 그래서 타이머를 눌러놓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 정리하는 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글씨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이제 그러면 시간 안에 왜냐하면 그 다음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맞춰지지 않으면 다음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머를 통해서 이제 오늘은 5분 안에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막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목소리의 강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을 많이 시켜요. 이제 떠드는 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중하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수업하다가 국어 시간에도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개똥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수업에 계속 이제 그 개똥이를 집어넣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 그 친구가 내 이야기 한대 하고 쳐다봐요. 네, 그렇게 집중시켜서 그렇게 수업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마다 다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좋은 노하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고등학생 맡고 있는 우리 동미쌤 뭐 있으실 것 같죠, 목사님. 네. 그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력으로 승부를 걸지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오히려 아이들은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재밌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대화나 관계성 가운데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이 열리는 상태고 전 이 수업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과 이제 그런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그게 아이들이 그런 만족이 되죠. 어, 이렇게 되지. 네, 제가 뭐 다른 개인기는 없습니다. 아주 네. 차원이 높네요. 그럼요. 우리 스님들도 뭐 만능이 또 만능도 아니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또 학생들 가리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네. 있죠. 좀 네. 속상한 일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일이 뭐 다반사일 텐데 또 그때 어떻게 그 일을 잘 극복하고 또 처리해 나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우리 고승호 선생님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눌 거 있을까요? 네, 그 어려울 때는 그 사실은 그 카라 아이들은 굉장히 감사한 아이들이거든요. 밖에서 다른 아이들을 지도해봤지만 카라 안에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교사로서 감사하고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죄인인지라 우리가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예, 들어오죠.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만의 그런 색깔들이 있지만 좀 유독 좀 어려운 아이들. 개인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은사가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돌봄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날 때면 사실은 처음에 딱 그런 상황이 겪게 되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압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때 이제 또 저희 교사들 크리어 채플 많이 가거든요. 크리어 채플 가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너의 십자가다. 그 아이가 너의 상급이다. 그 아이가 너의 기쁨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못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처음에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시미 연류관을 안듯이 그 아이를 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꼭 안고 계속해서 안아줬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안고 어깨 메고 돌리고 아이들은 1학년이기 때문에 멜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아이와 그 아이에게 좀 회복이 있고 제가 그 아이와 아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이 그런 상황들과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년마다 있죠.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신 그 아이들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정말 교사로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보람이 가장 그런 제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알았네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네. 카라 선생님들이 크리오 칩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줄 알았더니 다른 그 그럼요. 목사님 저희 크리오 칩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성훈 선생님도 이제 교사 생활 처음인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작년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무래도 카라가 지식 전달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영적인 양육을 같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교사로서 영적인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거나 하면은 혹시 애들이 방해를 받고 이럴까봐 이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원래 이제 카라 교사 하기 전에는 제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내가 다운됐거나 이랬을 때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막 정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는 만약에 그런 일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그런 정죄감이 되게 심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네가 그러고도 교사냐 스스로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생각적인 방해도 많이 받던 게 이제 너는 되게 못해 막 또 부족해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받아서 되게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어렵고 네네. 저렇게 눌린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일어나야죠. 아멘. 일어나죠. 아멘. 네. 우리 현정 쌤 어떠세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정말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 특별한 아이들 이렇게 맞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MT가 있었어요. 교사 MT. 여름 예, 네. 교사 MT 때 이렇게 목사님과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 유치부를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스타렉스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바로 뒤에 제가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 이제 아이들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저 너무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주부인데도 힘들어요? 주부인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 주부인데도 힘들어요 네 주부인데도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때 그 해에 또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왜 힘들었냐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 세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아이들이 정리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되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견디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처럼 이거 했니?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하라고 했잖아 라고부터 해서 이렇게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이게 교사의 자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그때 말씀이 자기 시대를 예, 자기 시대의 죄를 돌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됐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이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 내가 양육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 부분이 돌파되지 못하면 못하겠구나.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너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가 힘든 거는 너가 엄마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야. 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제 마음속에는 내가 엄마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이들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양육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라는 저의 솔직한 그 한편으로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한마디 너가 나의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잖아. 이 말씀, 음성이 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굴복하게 되고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했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아까 너의 기쁨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 가운데는 평생토록 너가 잊지 못할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수련회 저희들 그 다음 주에 바로 개학이거든요 유치원은. 아이들 보는데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큰 고비를 거치면서 저의 어떤 교육의 어떤 철학도 제가 그때 그 계기 이후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교육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잡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아이들이 정말 교사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그 아이들이 졸업했던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하고 찾아오는 아이들 유치원은 얼마 없어요. 절대 찾아오지 않거든요. 애들 잊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동네 레미안에서 놀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사탕 있잖아요. 사탕 선생님 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유치원의 특권인 것 같은데요. 초등에 같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 기쁨이 되고 또 길거리에 만나게 되면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떡볶이 사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정말 더 정이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사로서의 힘든 것도 거쳤지만 정말 보람도 느끼고 되게 기쁨도 느끼고 아 정말 이게 새일이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 놀랍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에게 잘하라고는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사도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까 성훈 선생님처럼 아, 학생들 보기에 좀 미안하고 교사가 본의 못되고 그럼 이제 눌리잖아요. 그런 일은 뭐 한편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사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 앞에 커리어도 더 자주 가고 되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종교인도 그렇지만서도 학생들에게 늘 내가 잘하니까 잘하는 것을 의지해서 좀 군림한달까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학생들에게만 계속 고쳐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도 자기 부족함을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긍휼을 느끼잖아요. 나도 실패하고 연약한 것인데 아, 얘들도 역시 그렇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눌려 있는 것으로 오래 눌려 있지 마시고 금방 빨리 일어나시면 돼. 근데 일어나시면 된답니다. 네, 아멘. 놀랍네요. 그래 우리 교사들이니까 역시 특징이 있네요. 네, 맞아요. 말씀을 잘한다. 정말요. 아. 저 이렇게 말씀 잘하실 줄 모르고 오늘 굉장히 긴장했는데. 나는 교감 선생님만 잘하신 줄 알고 교감 선생님만 안 계시면은 시간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역시 네 선생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뭐 어려운 점만 아니라. 또 하다 보면은 우리 현정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보람되고 또 기쁘고 그런 또 일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나눠 볼 만한데 우리 성훈 선생님 어떤 교사로서 좀 기쁘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 올해 초에 다음 세대 교사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 말씀이 이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내가 완전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뭔가 아이들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진짜 인간적인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진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진짜 카라 하면서 그래서 제일 기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은혜 주고 계시구나 이걸 볼 때가 진짜 가장 기뻐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카라는 이게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뭐 기도 후에 선생님 저 오늘 기도할 때 뭐 회개가 됐어요. 이런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큐티 발표를 들었는데 와 얘가 진짜 은혜가 있어요. 막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와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면서 그럴 때 저도 같이 은혜 받고 너무 그럴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놀랍네요.
우리 현정 선생님 아까 뭐 애들이 사탕 가져와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한 그 외에 또 뭐 기쁜 일 또 있어요? 많아요. 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같이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정말 그 교사도 감동이 돼서 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영혼이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럴 때 아이들이 눈물로 선생님 막 그 죄를 고백하고 막 기도 무슨 기도했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엄마한테 혼났던 거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 부모님이 교사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교제할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동역해 주실 때 정말 이거는 다른 어떤 유치원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아이들 변화되는 거를 볼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정말 이런 부모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정말 동역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가 카라의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아멘. 들어요. 아, 놀랍네요. 우리 고승원 선생님 네, 저는 그 카라에 있으면서 가장 제가 보람되고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가 첫 번째 그 딱 한 타임 강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교사 수련회 때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목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목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줘라.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받는데 하나님께서 날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목자로 서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자신감으로 아이들 앞에 설 때 항상 은혜가 많고 항상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카라에 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기쁨은 역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이 아이들 때문에 사시는구나 이런 게 좀 새삼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스승의 날로 특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좀 뭐 감사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희가 사실은 선생님들 몰래 깜짝으로 아이들이 준비를 했어요. 반 친구들이 선생님께 스승의 날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장하십시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 그러니까요. 수학이 수학.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데 빨리 학교에서 만나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우리들 사랑으로 고해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해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축하. 사랑해요. 아유, 뿅뿅뿅. 누가 나의 잠을 깨우느냐. 우와, 고등어 선생님. 아니, 고등어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우와. 선생님, 우리 여행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서 고전 선생님 사랑해요. 고. 고마워요 선생님. 승. 승리하시는 선생님. 원. 원승이 선생님.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국어 잘 몰랐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숙제가 이렇게 됐어. 숙제를 가르쳐주셨나 봐요. 쑥스러워서 얼굴은 참 없구나. 고! 승! 승한 선생님은 최! 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도 열심히 저희 수업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되셔서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선생님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어? 오! 오! 우와! 깎아요 하는 거 아니야? 깎아요 씬 나오네요. 와 예쁘다. 어머 어이구 어이구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넘기기만 하세요. 방화범이래요. 정쌤 사랑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 응원이 감사합니다. 정말 연애 30년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저의 고민 들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서원 선생님, 올해 서원 선생님과 같은 반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같이 한 반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 지금까지 잘 보살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들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벌써 선생님 눈물이 다 글썽글썽 하세요. 아이들 수준이 선생님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맨날 눌리는데 아이들은 전혀 안 눌리는 것 네. 같은데. 아주 자유하게 너무. 네. 너무 아주 밝고 재밌고 네. 유익했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재밌겠어요. 선생님들이 재밌게 하니까. 네. 예,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카라는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학교. 왜 기쁨이 넘치는가? 우리는 영성,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아멘. 왜 카라가 설립됐는가?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서도 저에게도 요즘 공교육이 조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공교육에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은 타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진화론이 거짓이잖아요. 네.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랫동안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요즘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이 진리처럼 여겨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성경과는 배치된 그런 것을 공교육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지나면은 거의 진리처럼 그냥 합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라를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짓된 교육으로 거짓된 사상에 의해서 거짓된 이론에 잡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아이들을 진리로 무장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카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 물론 중요하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가치관이 너무 잘못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지도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카라는 물론 지식교육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 말씀과 영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면에서 참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교사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영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카라 교사들은 시간만 있으면은 그리오 채플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고
이런 교사인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 비전 하나 가지고 교사 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순수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감 있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저는 우리 카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모토로 내건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모토가 10년, 2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카라에 바라는 기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카라 교사들 들어볼 때 정말 믿음직하고 신뢰가 되고 우리 카라의 특징은 자유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학교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교사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생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사들이 재미없으면 느낄까 했는데 네, 제가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네. 또 유익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멘. 영광 돌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